북아일랜드에서 내리막길 아래로 굴러가는 맥주통을 가게 주인이 필사적으로 달려가 멈춰 세우며 혹시 모를 사고를 막았습니다. 오클리 세 번째 검색어는 몸 던진 가게 주인입니다. 지난 2일 북아일랜드 런던 대리, 강풍이 불면서 가게 앞에 세워둔 15kg 무게 맥주 보관용 통들이 도로 위로 구르기 시작합니다. 이 모습을 본 가게 주인 덱 맥힐리언은 앞치마를 한 채 급하게 따라가는데 이미 통 두 개는 내리막길에 다다랐고 그는 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. 내리막길 끝이 도로와 연결된 터라 무거운 맥주통에 달리는 차와 부딪히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내 빠른 상황 판단과 몸을 던지는 대처로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. 대내 맥주통에 손을 뻗는 순간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상태에서도 맥주통을 사수했는데요. 발목을 삐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누리꾼들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셨네요. 달려가는 모습이 조금 웃기지만 진짜 생명을 구한 걸 수도 있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